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오늘 지역별 시책반을 개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잠시 후에 이제 수업을 하면 OT도 찍고 그리고 또 공개 강의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지만 먼저 지역별 시책 강의 개강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역별 시책 강의는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께 두루두루 필요합니다. 제가 봄에 진행했던 지역별 시책도 봄에도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1, 2차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봄에 수업 시련이랑 시책이랑 이런 강의들을 수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차 강의는 1, 2차를 수강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다 필요하고 특별히 시책 강의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2차 중에서 우리는 평가원이니까 시책이 필요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책이란 교육부 시책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시책을 각 시도 상황에 맞게끔 또 약간 변형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막 엄청 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시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교육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 전체의 방향이 있죠. 자, 우리가 공교육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런 교육적인 뜻을 갖고 있어도 국가 전체적인 방향에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교육관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교육 기관의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이 가르치는 방향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국가교육과정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공립유치원 교사 역시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아이들의 놀이와 국가교육과정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같이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립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따라서 시책은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꼭 필요한 게, 내가 1차 공부의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정해서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사실 봄에 강의했던 2차 강의, 1차를 준비하시는 분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개설이 됐었는데요. 그 강의에서도 정말 우르르르 문제가 적중했어요. 1차 시험에. 2023 유아이명 1차 시험에서 우르르르 적중했습니다. 하물며 2차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시책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거는 난 뭐, 그냥 대충 시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지금 각 지역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한데요. 1차를 만약에 붙으신다면 어쩌실 겁니까? 1차를 붙고 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평가원이든 아니든 시책은 필수입니다. 교육부가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지를 아셔야 모든 면접 질문과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 질문과 모든 것에 다 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 시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공부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리할까? 그거를 알려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역별로 시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그 시책을 선생님들은 그 두꺼운 시책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나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안 중요한지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두꺼운 시책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이제 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랜 교수 생활과 함께 국가 프로젝트를 너무나 많이 수행을 했고 또 보고서도 많이 쓰고 지금 그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시책과 같은 보고서는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과 학과평가도 거의 뭐 제가 대부분을 주관해서 이제 교수들한테 일 분배해서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그 많은 보고서를 쓰고 읽고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국가 프로젝트들 같은 것들도 많이 했죠. 그렇죠? 국가로부터 돈 수주해서 이제 학교를 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는 눈이 있죠. 그래서 저는 두꺼운 보고서지만 확 줄여서 이것만 보면 된다고 선생님들한테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꺼운 시책 어느 세월에 다 보겠습니까? 그리고 두꺼운 책을 볼수록 시험 적중도는 떨어져요. 두꺼운 책을 볼수록 시험에 가서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두꺼운 거다 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두꺼운 책을 줄여서 볼수록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의 머리는 AI가 아니잖아요. AI도 계속 반복학습을 해야 그 정답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는 더군다나 AI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책을 볼수록 정답 확률은 떨어지고 얇게 줄여서 볼수록 정답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지선쌤이 강의하는 시책은 며칠에 끝난다? 단 하루. 단 하루에 완성하는 시책 강의이기 때문에 분량이 얇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선쌤과 함께하는 지역별 시책 강의 1차, 2차 준비생의 필수입니다. 1차 선생님들께는 공부 방향을 알려드려요. 2차 선생님들께는 두꺼운 책을 줄여서 무엇을 봐야 할지 정확하게 찝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1차든 2차든 우리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갈수록 원래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자, 시책 강의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필수입니다. 하루 만에 끝내는 시책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